골반이 넓어질 수 있나요? 운동으로? 운동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운동은 열심히 하기보다 잘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제 영양학 그리고 영양학이랑 생리학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스승님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톨로지에서 스포츠 영양사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 영양사 우승입니다. 피톨로지는 어떤 채널이죠? 저희는 운동 관련해서 운동하고 건강 관련해하고 종합적인 컨텐츠를 좀 양성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고요. 사실은 좀 약간 교육 관련 채널이라서 좀 진지 채널이라고 봐야겠죠? 진지하고 되게 심층적인 그 궁금한 것들을 많이 다루는데 저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선생님을 때 직접 가외식으로 지금 영양학이랑 생리학 파트를 배우고 있고요. 평소에 저는 일주일 단위로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이 쌓이는데 그런 제 수많은 그런 호기심들과 질문들을 이제 메꿔주시는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좀 저를 되게 잘 받아주시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시고 이 감성적인 저를 아주 잘 컨트롤을 잘 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또 채널이나 뭐 SNS 모든 곳에서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단순한 것부터 되게 심층적인 질문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선생님이랑 가볍게 답변을 짧게라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운동 파트와 그리고 다이어트 파트 그리고 또 영양 그리고 생리학 파트로 좀 나눠서 질문을 제가 드리면 최대한 간략하게 딱 답변을 쳐낼 수 있는 톤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운동 파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 엉덩이를 채우겠다고 네. 그리고 힙 딥을 약간 채우겠다고 중둔근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중둔근 위치가 대둔근에서 약간 위 옆쪽으로 그쵸? 그래서 사실 골반으로 따지면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치골이라고 알고 네. 있는 실제 골반 그 장골이라고 그래요. 그 뼈 약간 바깥쪽 뒤쪽에 붙어 있어서 네. 고기를 조금 운동을 하면 네. 그 중둔근이 발달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골반 라인에서 그대로 약간 두툼하게 나오는 네.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허리로부터 엉덩이로 이어지는 그 라인을 메꿀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네. 것 같아요. 일단 둔근은 대둔근이 제일 크다 보니까 대둔근이 발달하면 아무래도 무게상 밑으로 약간 떨어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물론 대둔근이 약간 위로 끌어올리는 성향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개가 발달하고 허리 골반이 있으면 그 사이 공간이 약간 딥처럼 좀 뻥하고 들어간다 해갖고 그걸 메꾸는 운동이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물론 불가능하진 않아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게 막 골반을 넓힌다거나 엉덩이에 뭐 이런 전반적인 거를 막 눈에 띄게 확 변화시킨다거나 이런 건 좀 약간 오버라고 해야겠죠? 저는 힙딥이라는 것보다는 엉덩이는 입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약간 쓰레드를 채우려면은 전체적인 엉덩이의 그런 다방면의 운동이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육도 중요하고 체지방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성분들. 그래서 그런 중둔근 운동이나 힙딥 운동에 집착해서 하는 건 좀 지양하거든요, 저는. 네, 저는 그 지방이 많이 좀 섞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근육도 마블링이라고 해서 근내 지방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근육 내 지방이 있으면 근육 부피가 좀 더 좀 크고 그게 여러 가지 피하 지방이나 이런 것들과 섞여서 전체적인 좀 쉐입을 만드는데 좀 더 빵빵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근육량이 정말 많아서 그 엉덩이가 빵빵해진다면 올림피아 나가는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뭐 피리스나 이런 선수들 보면 엉덩이가 빵빵이보단 되게 근육이 엄청나게 섬유처럼 보일 정도로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지방과 근육을 적절히 잘 어울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죠? 쉽게는 안 되죠. 예.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골반이 넓어지는 운동이 존재하나요? 골반이 넓어질 수 있나요? 운동으로? 운동으로? 운동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쉐입을 바꿀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허리 대비 WHR이라고 하죠. 웨이스트 힙 레이쇼라고 해서 허리 대비 엉덩이 골반의 넓이를 더 넓어 보이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대비를 강조할 수는 있지만 가만히 있는 골반을 넓힐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지금 한참 성장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은 그 뼈를 이렇게 넓힐 수는 없어서 어깨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어깨 골격이 뭐 쇄골뼈의 길이라든지 골반이라든지 이런 골격 자체는 성인이 되면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고등학교 때 끝나지 않나요? 보통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죠, 끝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하면 골반이 넓어 보이게 하는 운동은 있어도 넓어지는 운동은 없다고요? 없다. 네.
그러면 엉덩이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아까 으뜸 씨가 얘기해줬지만 사실 둥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3D에서 모션을 다 할 수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다리를 굽히는 플렉션, 네. 뒤로 신전시키는 익스텐션, 그렇죠? 옆으로 열어주는 네. 외전, 바깥? 안으로 모은 내전, 밖으로 벌어주는 외전, 네. 안쪽으로 좁혀주는 내외전까지. 이렇게 3D를 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제일 많이 강조하는 운동 스쿼트 같은 것들은 마지막에 신전이 이제 딱 일방적으로 서 있는 척추 중립 상태에서 끝나요. 그렇죠. 네. 더 갈 수 있지만. 그렇죠. 더 갈 수는 있지만 네. 가면은 보통 자세가 망가지고 네. 모든 하중이 요추에 실리는 네.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사실은 워킹 런지 같은 운동들. 그리고 스쿼트 같은 거를 한 다음에 네. 신전시키는 동작들. 뭐 예를 들면은 그 벤치 같은 데 엎드려서 우리 하이퍼 익스텐션, 백 익스텐션 하잖아요. 네. 그걸 거꾸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들. 네. 허리에 힘을 줘서 허리를 들어 올리는 거 말고 네. 장력 잘 잡아놓고 네. 네. 박스 잘 잡아두고 엉덩이로 들어 올리는 운동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스플릿 스쿼트 네. 그 다음에 약간 오르막길을 엉덩이에 집중해서 걷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선행돼야 되는 게 골반의 안정성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근육을 쓰는 그런 능력치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결국은 근육이라는 게 내가 쓸 수 있냐 못 쓰냐로 스위치를 킬 수 있냐 못 키냐로 차이를 주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얘기 나눌 때 이제 힙스러스라는 동작도 되게 최고 중량 저도 한 100kg까지도 그냥 들어봤는데 그렇게 중량을 고중량으로 들 수 있는데 무턱대고 엉덩이를 키우겠다고 힙스러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선행돼야 될 거는 바닥에 누워서 맨몸 브릿지라든지 그리고 바닥에 서서 하는 스쿼트라든지 그렇죠. 그런 고관절에 대한 이제 움직임을 좀 익숙하게 해놓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시간이 걸리죠? 많이 걸리죠. 근데 이 헬린이 분들이 엉덩이 운동을 아무리 해도 엉덩이에 감각이 없고 느낌이 없대요. 어떻게 하냐고. 일단 제 생각은 엉덩이에 감각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발 동물에서 사족보행을 하다가 두 발로 일어섰을 때 가장 그 주동이 되는 중요한 근육은 둥근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서 있을 때 둥근을 잘 써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많이 앉아있고 많이 구부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엉덩이를 점점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일어서야 될 일도 있고 갑자기 뭔가 강한 힘을 발휘할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 쓰이는 근육들이 뭐 척추기립근이나 네. 아니면 특히 햄스트링 네. 이런 근육으로 약간 주는 엉덩이인데 개긴 햄스트링으로 기능이 역전된 거예요. 서 있을 때 햄스트링에 강하게 타이트하게 힘이 들어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보통 엉덩이를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내야 돼요? 보통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뭐 사람들이 보면 다리가 단단해져 있으니까 햄스트링을 네. 풀어야 된다, 뭐 근막 이완을 해야 된다, 뭐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중요한 건 엉덩이를 못 쓰니까 엉덩이를 쓰게 만들어줘야 돼요. 엉덩이의 감각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결국은 아까 이제 얘기했던 누워서 브릿지 같은 운동을 했을 때 브릿지를 딱 들어올려 보면 딱 알아요. 내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햄스트링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햄스트링 만져보면 단단해져 있거든. 그러면 거기 힘을 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엉덩이에 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걔로부터 이제 감각을 살려내서 들어올리는 연습을 해야 되고 혼자서 하는 게 진짜 힘들겠네요. 네, 사실 힘들긴 한데 개인이 혼자 할 수도 있어요. 네, 알고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의 감각을 살려서 해야 되고 그게 습관이 돼야 되죠. 어떻게 보면 반복 학습이 일단은 선행이 그렇죠.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의 무의식은 지금 햄스트링이 힘을 잡는 게 무의식이니까 의식적으로 엉덩이가 힘을 잡게 노력을 매일매일 해줘서 그 엉덩이가 무의식적으로 힘을 잡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사람마다 이제 운동에 대한 인지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3개월 만에 막 심으뜸 엉덩이를 만들겠다 저는 왜 지금 1년 동안 꾸준히 했는데 언니 엉덩이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예를 들어 으뜸 씨가 운동을 하다가 나 갑자기 운동이 하기가 싫어졌어. 운동이 네.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갖고 운동을 그만뒀어요. 운동을 그만뒀다가 한 1년, 2년 쉬었어. 네. 그런 엉덩이가 막 빠진 거야. 그래갖고 좀 납작해졌어요. 진짜 좀 이상하겠지만 그랬다가 갑자기 운동을 다시 하고 싶은 거야. 네. 옛날에 심으뜸 어디 갔냐 이러니까 네. 자극을 받아갖고 다시 한다 3개월이면 금방 될 거예요. 예, 근데 감각도 없던 분들이 만약에 으뜸 씨 같은 엉덩이를 만든다고 치면은 한 2-3년 이상 최소 그 정도가 필요한 거 그렇죠. 예. 1년도 약간은 오버예요. 예, 2-3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초반에 엉덩이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고강도 하체 트레이닝을 약간 웨이트를 걸어서 하는 주 2-3회 트레이닝이 좋은지 아니면 매일매일 정확한 자세로 스쿼트 100개 또는 하루 10분의 스쿼트를 하는지 이 둘 중에 뭐가 더 엉덩이 감각 이런 신경이 좋은가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운동은
열심히 하기보다 잘하는 거예요. 네, 잘. 네. 그러니까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둘을 하더라도 예. 정확하게 그냥 근육을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게가 많이 실리면 초보자들이 네. 제일 못하는 게 무게가 많이 실리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이걸 버텨내야 된다는 거에 집중해요. 상급자들 아니면 숙련된 사람들은 특징이 무게가 올라가도 자세나 이런 건 항상 똑같습니다. 많이 반복하는 횟수가 떨어질 뿐.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자세로 내가 운동하려는 근육에 집중해서 잘하는 게 숙련자고 초보자들은 무게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동작이 자꾸 틀어지거나 스피드가 변한다거나 막 급해지죠. 무거우니까. 동작이 무게를 올릴 준비가 되었다는 건 무게를 올림에 따라서도 자세나 그런 운동에 대한 감각은 절대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네요. 그렇죠.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봇처럼 운동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뭐 그 유명 바디빌더 분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유튜브 하고 있는 김성환 선수 같은 네. 경우 보면 그 밑에 댓글 보면은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분명히 프리웨이트로 숄더 프레스를 하고 있는데 저 스미스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몇 번 들어요. 움직임이 아예 없죠. 네. 그렇게 운동을 해야만 그거는 이제 무게는 처음은 가볍게 하겠죠. 나중에 점점 무게가 올라가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